자, 모비율입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의 80%가 가입하고 있다. 80% 주어져 있죠. 그래서 5주단위 비율 P를 알려줬습니다. P는 0.8이에요. 0.8만큼, 80%만큼은 가입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 중에서 100명을 택하여 조사를 해봤어요. N이 100이라는 이야기죠. 조사를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공식에 필요한, 먼저 구해보면 N은 100이고요. 0.8이랑 0.2 옆으로 쭉쭉 가야 되겠네요. 루트 뭐 따로 정리해도 괜찮겠죠? 여기는 0.16, 그 다음에 여기는 100. 그럼 10분의 0.4가 되어서 0.04다라고 일단 구해볼 수가 있을 테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 확률. 100명에 대한 표본 비율, P 해시, 100명 중에서 76명이니까 0.7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100명 중에서 88명이니까 0.88 사이에 그 100명에서 얻어낸 P 해시, 이 사이에서 확률을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모비율에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구해놨으니까 표준화를 바로 한번 적어봅시다. Z로 가볼까요? P. 자, Z로 가게 되면 0.76에서 모비율 0.8을 빼고요. 그다음 요거 0.04를 하면 Z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0.88, 0.8.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자, 이거 빼면 마이너스 0.04죠. 여기에 0.0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0.08, 0.04로 나누니까 2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답은, 자, 하는 김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Z가 0, 그 다음에 0, 이것을 양의 방향으로 바꾸어서 0에서부터 더하기 0에서 1까지는 여기 나와 있네요. 0에서 2까지는 여기. 둘을 더하면 0.8185. 이번에 있네요. 모비율에서 이거 구할 때 식이 숫자가 좀 복잡하지만 소수 좀안 틀리게 잘 계산하는 게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그 표본 비율에서 표준화시켜서 구할 때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미리 실수 안 하게 따로 계산해 놓고요. 이 식을 여기에서 지금 달고 들어와서 여기서 풀어버리면 실수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미리 좀 계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